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여러분들께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뭐 이 혼종 국면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서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유한타 쪽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이제 자금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MMF에 몰린 자금 어디로 갈까 하는 건데 MM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니마켓 펀드니까 금융투자업계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수시 입출 금식 고수익의 상대적인 고수익이죠. 금융상품이죠. 아주 휘발성이 강한 유동성이 강한 자금인데 최근에 약 한 40조 원 정도 이쪽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F 잔고가 128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언제든지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어디로 갈 것인지 좀 관심이 간다. 그래서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넉넉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종목들 이제 또 이야기 코멘트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보험주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보험주.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익이 증가할 가시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뭐 증익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보험주에 대한 리포트들이 오늘 아침에 꽤 나왔습니다. 생보도 그렇고 손보도 그렇고 나와 있으니까 혹시 느긋하게 보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면 과제는 이제 달러 강세예요. 이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최근 달러 인덱스가 99포인트대로 복귀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는 미국 대선 초반 판도,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유럽의 정책 부재 및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 등이 두루두루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아무래도 중동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들은 안전자산을 향해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달러 약세 전환을 단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최근 회복이 유동성의 힘입은 바가 크다면 점점점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증시를 보면 최근 심천 증시의 상해 대비 아웃퍼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건 뭐 아무래도 IT 쪽이 좀 더 많은 그 시장에서 움직임이 되겠죠. 이것은 실물 경기의 회복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유동성의 힘이 발현된 사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이외 시장의 유동성 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 가치가 강세를 이어간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기 쉬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본다. 유동성에서 움직이게 되면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휙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심은 불가피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래요. 굳이 또 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중국은 일단 충격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가늠이 된다면 더 이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뭐 어디까지 가늠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찍이 재정적 지원을 시사했던 영국과 달리 유로존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보수적이었지만 최근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때문에 안 될걸요. 달러의 강세가 진행되는 최근에도 투기적 포지션 가운데 숏 롱 비율, 그렇죠? 롱숏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달러 강세 진정에 대한 기대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뭐
이렇게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한 얘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밀고 올라왔어요. 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매일 아침 달러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